요런 거 같은 경우에. 아, 이거는 진짜 네. 좋은 방법인데요. 네.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특히 탐구 영역에서. 네. A는 뭐 B보다 크다 이러면은 이것도 엄청 헷갈려요. 문제 뭐 잘못 읽어서 틀렸다고 하고, 아, 나 아. B가 크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틀렸어 이런 식으로. 네네네. 근데 이렇게 보다라는 글씨가 있는 데를 딱 지우면은 A가 작다, C가 크다 이게 딱 명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. 오, 진짜네? 네. 이걸로 저는 되게 이것도 되게 제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. 그 불안한 그런 아, 이게 습관이 되면은 보다가 나오면은 보다 자동적으로 무조건 이렇게. 지우는데. 여러분 읽어보세요. 저 빨간색 칠해진 거 빼고 금속의 반응성은 A가 작다. 하면 확실히 뭐 A, B 뭐가 크고 작은지 안 헷갈리고 A가 작은 거구나. 오, 그럼 나중엔 진짜 자동적으로 보다만 나오면은 표시해가지고 했다는 거. 기계적으로 탁탁탁. 이야. 아니, 보다를 아예 안 읽는 건 아니잖아요. 결국엔 이건 네, B인 그죠. 것도 사실도 당연히 인지해야 되는 거지만, 왜냐면 이게 헷갈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, 왜냐면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,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는 학생들,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. 그리고 뭐보다 크다, 작다, 이거는 모든 과목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, 맞아. 그죠? 날 감당할 수 없어. 나 다른 괜찮아, 괜찮아.